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참깨 심을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요두 그랑은 검정 비닐로 멀칭을 했고, 요두 그랑은 요 백색 부분 들어간 걸로 멀칭을 했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제 지금 요쪽 아래쪽에다가 이제 참깨를 심을까, 아니면 요 위쪽에 검정 비닐로다가 이제 서리태콩을 심을까 지금 이제 생각 중인데, 일단은 이제 깨가 더 키가 크니까 이 깨를 이쪽 그냥 검정 비닐로 멀칭했는데 이 뒤쪽으로 심고, 요 앞에는 아무래도 콩이 좀 적으니까, 콩은 또 심으려면 아직 멀었고, 그래서 콩은 6월 초에 심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의 25일이 있어서 요 뒤쪽 검정 멀칭한데다가 이제 참깨를 심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지깨인데, 깨가 품종이 좋고 병에도 강해서 요걸로 이제 깨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참깨는 이제 모종을 심으실 때 이제 5월 한 중순서부터 6월 달까지 이제 마늘까지 캐구도 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 잘 기르고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깨 멀칭을 하시고 이제 지금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깨는 이제 거름이 많으면 한 35cm 간격으로 예줄로 심으시고, 거름이 좀 많다 그러면은 한 40에서 45cm까지도 띄고 심는 게 이게 이제 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름이 이제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거름이 많으면 좀 드물게 심으시고 거름이 좀 적으면 약간 좀 포기 사이를 줄여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깨는 뭐 이제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깨를 심으시면 올해는 특히 또 비가 자주 오고, 오늘도 또 지금 이제 오후에 비가 10에서 40mm를 또 온다고, 여기 천안지방 10에서 40mm 온다 그래서 비온 지도 한 며칠 안 됐는데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올해는 못내기 하기는 참 좋은데 이 밭작물은 가뭄 탈새 없이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찔레꽃이 한창 펴서 이제 져가는데, 원래 찔레꽃 필무렵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가물고 그랬는데, 올해는 찔레꽃이 필 때도 비가 몇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밭에나 마누리나 양파나 뭐 대파 이런 작물, 또 요즘 이제 많이 심으신 고추 뭐 도마도 이런 거다 작물에는 도움이 되고, 또 감자밭에도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깨는 저희는 이제 많이는 안 심고, 요거 한판한 106개, 60개에서 한 170개 정도 이제 모종을 심으시면 농사 잘 지면 한 7대에서 거의 한 말까지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 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하얀 깨고 또 굉장히 또 품질도 좋습니다. 이제 깨무는 많이 있으니까 또 도매도 하니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가까이 사시면 차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멀리 계신 분들은 택배로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요거 엎어지지 않게끔 잘해서 박스에다 넣어서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다 이제 요 간격은 90에서 1m짜리 두둑을 이제 이랑 사이를 만드는데, 이제 간격은 저는 이제 한 35에서 40cm 그렇게 재진 않아도 그냥 그런 정도 간격으로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깨는 이제 그해 이제 날씨가 가문 해가 참깨가 이제 풍년이 들고 비가 자주 오면은 참깨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깨는 이그 수분을 많이 필요치 않은 작물이라 약간 비알바 심으면 더 좋고, 또 평밭에 심으실 때는 두둑을 좀 최대한으로 높이 긁어 올려서 장마 때 습해를 받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참깨는 보통 가지를 몇 개씩 한 다섯, 여섯 개씩 치기 때문에 너무 보이게 심으셔도 안 되고, 이제 가지에서도 다잘 여물으니까 가지를 치는 게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대는 막 순도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품질도 좋고 또 이제 순을 안 쳐도 되니까 그냥 심어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염려스러우면 이제 끝을 잘라줄 수는 있는데, 저는 해마다 뭐 순은 안 줘봤고 얘대만 순을 줬고, 이 가지 깨는 순을 대지수만 안 주고 거름이 떨어지면 이제 딱 멈춰서 여물어 가니까, 물론 끝을 잘라내밀면 더는 이제 뒤까지 안 있게끔 여물지 않게끔 잘라버리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멈추면은 이제 여물어 가니까 저는 아직 순은 그렇게 별로 안 주고 얘대만 끝을 잘라줬습니다. 그래, 이 참깨는 이제 심으시면 이제 꼭 이제 조그맣게 안 되는 건 모를까, 깨가 막 사람 키만큼 이상 올라가니까 꼭 심으시고, 지주를 한 2m 간격으로 파이프를 꽂고, 그 끈을 떠주면 더 좋고, 끈을 못뜰 때는 그렇게 거기를 지그재그로 끈을 가시던지, 아니면
중간중간 묶어져 가지고 파이프로 양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하시면은 더 깨가 다수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 깨는 뭐 이제 제가 영상도 올려드릴 테지만 처음에 심으시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깨는 역병에 가장 취약하니까 역병약을 주시는데 하여튼 농약사나 농협에 가셔서 깨를 심었다 그래고 역병약을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깨는 이제 근심이나 이제 거세 나방이 있으면 더러 자를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염려스러우시면 멀칭하실 때 속에다 살충제 입제를 뿌리시고 하면은 이제 그런 금빙이나 거세미 나방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르는데 이제 못 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깨는 뭐 일부러 뭐 심고 물 대줄 필요도 없고 그냥 비 오는 걸로 장마를 겪으면서 충분히 잘 되니까 깨 농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좋은 거는 두둑을 잘 높여하시고 비알밭에 심는 게 이제 굉장히 좋고 이제 모종을 심으면 굉장히 편하니까 이제 모종들을 많이 심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참깨 모종을 길러서 지금 택배로 보내드리고 현장 판매도 하니까 필요하시면 오시던지 아니면 멀리 계시면 주문하여 주시면 저희가 6월 말까지 이제 계속 깨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조금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먼저 큰 거서부터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깨 저희는 이제 한두판 정도 심으려고 지금 갖고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